이만견, 그들이 펼치는 살떨리는 살과의 전쟁. 세상에 뚱뚱한 개는 없다. 새뚱개 다이어트도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빠지러 달려가고 있던 그때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는 강아지들. 무슨 일일까요? 멀리서도 풍기는 엄청난 포스, 카리스마 넘치는 보호자와 슈퍼 울트라 뚱견의 등장. 덩치 하나로 모두를 압도하는 이 녀석, 참가 견들과 보호자 모두를 들썩이게 만든 존재감 가빈 녀석. 저리가! 저리가! 어서 빨리 만나보자고! 진짜 잘한다. 이야,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엄청난 포스 풍기며 입장. 하나. 녀석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이들이 몸짱이 되기 위해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빡세게 운동하는 곳. 그리고 보호자와 녀석이 함께 매일 출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 줄까? 자, 이 엄청난 포스를 지닌 요 친구는요, 바로 포메란 아니고요, 알래스카 말라뮤트로 헬스장 주인의 반려견이자 마스코트입니다. 자, 물 먹자. 야, 얘는 세수대야에 물 먹는구나. 물 한 사발 시원하게 들이키고는 익숙한 듯 어디론가 발걸음하는 카니. 재집인 양 앞서서 누비는 모습이 거의 사장님 포스. 너 호랑이니? 여기서 쉬고 있어? 출근길이 고됐는지 잠시 쉬려나 본데요. 저기가 제 지정석인데 혹시 뭐 얼마나...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정석에서 요만큼도 움직임이 없는 칸. 진짜 한참이라더니 잠깐만,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저러고 있는데요. 거의 망부석 수준입니다. 하나, 너 살아있는 거지? 하나, 야, 괜찮아? 처음엔 박제인 줄 알았어요. 뭐 그냥 쇼파 같은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수채처럼 엎드려끌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뭐 망석 같은 게 있네 이러면서 한 몇 주 다녔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살아있는 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그가 움직인다. 그럼 그렇죠. 아무렴 계속 그러고 있겠습니까? 하나, 슬슬 몸 좀 풀어볼까?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가 싶더니 아니야, 안 돼. 너 그대로 그 자리에 또 주저앉아버리는 칸. 아니, 그럴 거면은 아까 그 자리에 그냥 있던지. 참 대단하네요. 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빨리 운동 처방이 좀 많이 필요한 친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도 얘기하셨다시피 잘 안 움직이잖아요. 사실 녀석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살이 찌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혈액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이상 확인. 칸이의 비만을 잡기 위해선 호르몬 약물 처방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죠? 하나, 우리 비만 탈출 꼭 성공하자! 아니야, 그게 말고 너 운동할 시간이야 지금. 보다 못한 보호자님에 의해 강제 소환. 운동을 시작해보는데요. 안 할 줄 알았더니 잘하네요. 어때요? 야, 이런 숨은 재주가 있었을 줄이야.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해보는데요. 칸, 이제 없어. 끝. 이제 없어요. 끝났어. 끝. 앉아. 파이팅. 좀 전까진 완벽했던 칸. 과연?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손! 먹을 걸 달라고? 칸이를 움직이게 하는 비결은 역시나 간식. 일로 와봐. 이제 없는 거, 먹을 거 없는 거 알고 이제 말 안 들어요. 어쨌거나 운동도 했겠다 칸이 식사를 챙겨주는 보호자. 오, 터프한 외모와는 달리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네요. 많이 움직였더니 배고팠나 본데. 근데 칸이가 언제 많이 움직였죠? 하루에 사료량이 얼마나 됐어요? 한 이 정도? 지금 한 종이컵으로 한 3컵 정도? 그나마 그렇게 좀 주다 보니까 전에 몸무게가 한 68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한 63kg, 2kg? 2, 3kg 정도? 예. 고기? 지금 주시는 게 뭐예요? 이건 닭가슴살이. 몸 좋아지라고? 그냥 단식용으로 그냥 지방이 별로 없는 거 뭐 이렇게 먹고 몸짱되면 좋고. 나름 관리도 잘해주시는데 왜 살이 찔까요? 그 먹는 거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으니까 그게 이제 지방으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하게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다이어트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는 건 잘하는데 이제 동물이나 그런 것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제 눈에는 너무 이쁘니까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게 요번에는 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 각오를 하고는 있어요. 잘 안 움직여요? 예, 좀 귀찮아요. 많이 귀찮아요. 움직이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칸이 허탈려 여기 있어. 혹시 체중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직접 이곳저곳 촉진을 시작해보는데요. 칸이한테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만져보니까 있어야 될 털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헤이, 뭐라고요? 있어야 할 털이 없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그것도 저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등을 중심으로 양쪽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호르몬성 질환이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다른 아이들도 의심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칸이는 진짜 많이 의심이 돼요. 병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그냥 털갈이 하나 좀 알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호르몬성 질환이 의심된다는 칸이. 과연 칸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최종 심사 완료! 마침내 공개되는 비만견 탑5의 마지막 주인공. 이 친구 기억하시나요? 비만견 오디션 당시 남다른 존재감으로 참가견들과 보호자 모두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녀석. 왕이네 왕. 등장만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비주얼 칸. 참가견 중 최고 몸무게 63kg을 자랑하는 알래스카 말라뮤트 칸입니다. 와. 몸무게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네. 아우, 나 벌써 피곤해. 마침내 공개된 탑5 녀석들의 살떨리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톡톡한 힘들어. 힘들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힘들어. 매일, 매 순간 늘 함께 곁에서 지내오면서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잘 헤아리지 못해왔던 내 반려견의 모습들. 모두 함께 웃고 떠들 때에도 혼자 남겨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반려견들은 힘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생기를 잃어버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건강까지도 위협받을지 모를 상황. This is the safest place for him to be when he has one, so I move him onto the futon and let him do because he can't go anywhere. 사랑하는 내 반려견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녀석들을 사랑하는 만큼 달라질 보호자들의 모습,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려견들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 함께 시작해볼까요? 어느새 비망경 캠프장에 비바람도 잠잠해지고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죠? 비망경 캠프의 하이라이트, 반려견 피트니스를 배워볼까요? 우리가 산책으로만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산책은 산책만으로는 운동이 아니다.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집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조금 더 칼로리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을 병크치님이 알려주실 거고요. 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시 파이팅! 파이팅! 바로 뚱견들의 살빼기 대작전 본격적으로 스타트! 먼저 밸런스 기구를 이용한 몸풀기. 기구 위에 올라가거나 기구를 딛고 서서 균형 감각도 기르고 평소 잘 안 쓰던 근육을 자극시켜줍니다. 보상 위치가 기구를 나서러 할 경우 간식으로 친해질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죠. 단, 간식은 아주 조금만 줘야 한다는 거. 뭐지? 옳지. 그렇지. 나이스. 제트 잘하는데. 잘 따라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죠. 나이스. 굿잡. 아, 이제 진짜 애들이 금방 잘한다. 칸이 가재. 야, 우리 칸이 벌써 포기한 거니? 그런 거니? 마루는 운동 좀 하랬더니 운동기구를 아예 치워버리는데요. 아이고, 마루야, 뭐하니? 일어나! 마루는 지쳤는데? 말해, 일어나봐. 일어나봐. 잘 하던 녀석들도 몸이 무거운 탓인지 금방 지쳐버린 상황. 이래서야 원 뭐 살 뺄 수 있을까요? 저희 좀만 더 힘들어도 좀만 더 화이팅이에요. 네. 자,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다시 심기 일전에 배워볼 운동은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까발레티. 그렇지. 우리가 요 까발레티 목표는 드는 데 목표가 있다라는 거.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설계골 탈구가 있는 슈슈에게 정말 좋은 운동인데요. 네. 보호자들의 격려와 함께 다시 힘을 내보는 뚱견들. 이때 주의할 점. 빠르게 점프하지 말고 한 다리씩 천천히 들어올려야 운동 효과가 있답니다. 잊지 마세요. 오케이. 어여가자. 어여가자. 그렇지. 기구 대신 보호자들의 다리를 넘어 다닐 수 있게 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잘해? 보상! 직접 보상!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던 카니까지 성공!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뚱견들 살 빠지는 거 시간 문제겠는데요? 그렇게 다이어트도 첫날 일정이 마무리되고 어느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하루의 피로를 운동 산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냄새 못 맡게 하고 대신에 쉬지 못하게 이 속도만 계속 유지하면서 쭉쭉 가세요. 걔 엉덩이들이 진짜 잘 간다. 진짜 잘 간다. 우리 슈노 슈슈 복길이 둘 다 아주 좋아요 지금. 여력을 주면 안 돼요. 멈출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이 10분 동안에 운동할 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쉬지 않고 걸어야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드디어 비만계를 위한 최적의 운동, 수영 타임. 대형견들부터 차례로 들어가 보기로 하는데요. 먼저 카니. 사람과 마찬가지로 입수 전 웜업을 통해 체온을 올려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웜업할 때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컨디션이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수영장이 있구나. 물이 있구나. 계속 버스를 막 이러죠. 잠시만 올라가. 올라가. 잠시만 올라가. 그럴 수 있겠어? 좋아하잖아. 오우. 좋아하잖아.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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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도 잘한다. 이제 자기가 이제 다리가 안 닿기 시작하면 좀 불안해요? 예.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나 수영 안 할래. 수상해. 1차 시도 실패. 카나 일로 와. 뭔가 수상해. 응. 뭔가 더 깊은 것 같아. 그냥 다시 한 번. 2차 시도 과연 이번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때 또다시 탈출을 시도하는 카니. 웃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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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님 덕분에 얼떨결에 입수 성공. 해보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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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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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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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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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워. 한 달간의 다이어트로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몸무게랑 허리 둘레 재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해마리의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얘들아 너희는 믿는다 진짜? 어우야 근데 너무 무거운데? 63kg이었던 카니 과연 살이 빠졌을까요? 하나 놓을게요. 하나 둘 셋. 또 넣어보세요. 132. 132. 네. 132. 이야, 카니는 최종 4kg이나 빠졌네요. 한 달간 노력한 결과 5마리 중 2마리는 현상 유지, 3마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얘들아.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 결과를 확인하기에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다른 보호자분들이 못하신 게 아니라 슈슈와 카니가 특출나게 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로 끝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입니다. 과한 사랑과 잘못된 관심으로 비만견이 되어버린 반려견들. 소중한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줄 수 있는 건 오직 가족뿐이라는 사실. 줄어든 살만큼 늘어갈 웃음과 행복. 모든 비만견들이 건강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기로 해요. 세상에 비만견을 없다. 우리 비만견들 모두 파이팅.